숏폼 비디오는 단기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책도 그렇잖아요. 장편소설이 있지만 또 단편소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요. 장편소설이 있다고 해서 단편소설이 안 읽히는 것도 아니고 단편소설이 있다고 해서 장편소설이 안 읽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숏폼이 한번 이런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은 이상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포맷이자 내용 형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변화의 현장에 서 있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정말로 수용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존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될지 때때로 막막할 때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저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틱톡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제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뭐 A/B 테스트라는 것의 형태를 빌어서도 하고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묻고 그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영상 시대에 적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여전히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서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빠르게 인사이트와 소비자의 숨은 니즈들을 파악해내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마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내가 완벽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시대 물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의력으로 가득 찬 이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생산력을 이제 같이 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크리에이터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도 뭔가 참여할 수 있고 어떤 프로덕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을 해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재미난 또 의미 있는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완벽을 기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로썸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감히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뭐 사실 쉽게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냐면 그 라이센스가 확보된 말씀하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음원이 그러했듯이 다양한 패러디나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저희가 합법적인 형태로 제공받은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콘텐츠는 당연히 틱톡에 올릴 수가 없게끔 지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바로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장치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